안녕하세요. 저는 룬드 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스웨덴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직은 스웨덴에서 하실 건가요? 구직은 스웨덴이랑 한국이랑 뭐 여러 지역들 다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고 경험한 만큼 스웨덴에서 스웨덴을 목표로 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룬드대학교에서 온 박재영. 전 희재입니다. Culture and Creativity Management 전공하고요. 저는 무선통신공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기대가 없으신 건 아니죠? 놀라웠네요. 그리고 저는 박사 준비에 관심이 있어서 그 아카데믹 필드 쪽에 계신 분들 만나 뵙고 조언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솜이고 예테보리에서 왔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스웨덴에 막 도착해가지고 스웨덴 생활 정보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경험담 같이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많은 초청에 응해서 기꺼이 말을 해준다고 했을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그만 내용에서부터 깊은 내용까지 또 정말 전문가적인 이야기까지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는 간단하죠? 한국 대학 교수, 외국 대학 교수.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스웨덴에서의 그 교수라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는 한국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생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수평적이고요. 지금 있는 학생들하고도 그냥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 교수라는 직업에서의 그런 무게감? 그런 건 아무래도 스웨덴은 좀 수평적이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저하고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같은 질문입니다. 김장관 박사님께 뭐가 가장 다르냐면, 한국의 연구소는 석박사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라서요. 특유의 그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근데 스웨덴은 좀 그게 없죠. 근데 이제 스웨덴은 그게 너무 없어서 뭐가 있냐면은 모티베이션 찾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챌린지 하질 않고요. 근데 한국연구소는 팀 전체의 타깃은 있거든요. 올해 뭘 해야 된다는. 하지만 스웨덴은 그게 약간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라이스 같은 건 워낙 그러니까 저희 코리도에 13개국의 연구원이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다 달라서 그거를 또 통합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재성 패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노르웨이 직장에 워라밸과 복지 혜택이라고 쓰여 있죠? 일주일에 저희는 이제 37.5시간을 일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걸 딱 트래킹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자재로 뭐 10시에 나와도 되고 12시에 나와도 되고 뭐 일단 매니저는 어떤 롤을 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만 주고요. 혹시나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이제 매니저를 찾아서 뭐 질문 같은 걸 하고 디스커션 하는. 그러면은 다음 강조 패널님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 비슷하고 기다려주면 누구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과 시간 투자만 있으면 된다는 걸 전제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진짜로. 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한국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스웨덴 회사 뭐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 좋아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재상 관련해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왜냐면 대부분의 일은 실제 회사들은 팀으로 하거든요. 어떤 일을 어사인했는데 하뭉쳐서요. 아무것도 없어. 몇 달 동안 깜깜무소식이야. 그렇다고 내가 가서 너 이거 해 이렇게 체크하면 약간 스웨덴 문화에서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기다려줘야 되는 문화가 약간 있기 때문에 사람이 편하면 매일같이 얘기도 하고 피카도 하고 나 이런 것도 했어 저런 것도 이상해 뭐 어떻게 생각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에릭슨에서도 되게 그거를 장려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관련된 질문이 이제 인터뷰나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보여줘야 되느냐. 거만하다거나 예의 없다거나 뭐 잘난 척 한다거나 솔직히 스웨덴 아무리 서양이지만 스웨덴도 그런 거 그런 사람 별로 이제 싫어하거든요. 편한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같이 편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웨덴 간호사가 훨씬 더 주체적이고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뭐 야근도 거의 없고 이제 여기는 겨울에 이제 밤도 길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본인이 시간 할애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항상 고민하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제가 회사를 엄청 크게 키우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처음 하시기 전에 어쨌든 직장의 생활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최대한 좀 이제 잘 나와 일을 같이 하고 싶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창업자의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이제 어떤 거기에 있어서도 뭐 타이틀, 뭐 시니어 엔지니어, 뭐 팀리드 이런 게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우리 회사 같이 일을 하려고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설득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인성이 좀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스스로가 좀 많이 훈련을 하라고 저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네. 너무 반가웠고요. 뭐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제 그냥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옛대부리에 있는 볼보 그룹에서 아주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아마 채용의 기회가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제가 사업하는 것에서 누구한테 정말 이렇게 얘기할 기회라는데 누가 경청해 줄 기회가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고충이라는 걸 공감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뭐 너무 많은 분이 들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유럽, 북유럽에 사시는 많은 연구자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희 소니 오슬로에서 굉장히 많은 한국인 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특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충분히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네. 스태프의 일원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